없는 것 없이 다 있는 부산. 그런데 땡땡이 없는 맛집이 있다. 맛과 영양, 재미까지 사로잡은 오늘의 맛집. 과연 그곳에는 무엇이 없을지 지금 저와 함께 찾으러 가보시죠. 향긋한 커피 향과 분위기 좋은 맛집들이 가득한 전포동. 이곳에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를 더한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인테리어부터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니, 여기 분위기가 되게 막 여행을 온 느낌이 드는데 네. 이곳은 어떤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아, 저희는 이제 필리핀 음식을 파는 음식점입니다. 어쩐지 제가 들어오는데 동남아 여행 온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동남아 못 가봤거든요. 필리핀 음식 너무 먹고 싶어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이 식당에서 제가 과연 땡땡 뭐가 없는지 알아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소고기, 새우, 그린 홍합과 각종 생선, 그리고 해산물은 비롯한 다양한 채소들까지 육회공이 한 접시에 가득 모였습니다. 우와, 하나, 둘, 셋, 넷. 지금 재료가 눈에 보이는 거면 한 10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필리핀 현지에서 먹는 바베큐랑 비슷한 요리입니다. 부산에서 즐길 수 있는 필리핀 현지의 맛. 다양하게 준비된 각종 재료들을 불판에 올려 노릇노릇하게 익히면서 불맛을 가득 입혀주는데요. 고소한 버터에 마늘 한 큰술을 더해 궁극의 조합을 자랑하는 마늘버터 볶음밥까지 볶아줍니다. 뭐 찾으세요? 아니, 여기 지금 분명히 뭐가 없다고 했는데 다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 나가 계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나갈까요? 네, 나가요.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현지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필리핀 바베큐 현상 완성되었습니다. 아니, 사장님, 이거 플레이팅할 때 진짜 하게 딱 집어 먹고 싶더라고요. 오늘 든든하게 먹고 가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사장님, 저 수저 좀 주세요. 네, 저희 수저는 바로 이겁니다. 이게 수저라고요? 여러분들, 부산에는 땡땡이 없는 맛집이 있다. 찾았습니다. 정답은 수저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수저를 대신할 저의 손. 아니, 그때 왜 수저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필리핀 사관학교 부사관들이 식사를 할 때 바나나 잎 위에 바베큐를 올려놓고 전쟁을 치르듯이 손으로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음식인데 현재는 필리핀 군대뿐만 아니라 현지의 가족 식사나 그리고 파티, 그리고 연애 같은 곳에서도 먹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필리핀 바비큐를 맛보는데요. 음식 조리부터 먹는 방법까지 필리핀 현지인들의 방식을 그대로 재현한 이곳. 짭조름한 마늘버터밥에 육회공을 담아 골라먹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이게 필리핀 현지 바비큐라고 하셨잖아요. 이 재료마다 정말 다양하게 있는데 불향이 딱 덮어지니까 입안에 그 풍미가 한 바퀴 이렇게 싹 돌고 가고요. 그리고 특이한 건 요 장갑. 이게 처음에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현지에서 직접 쓰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정말 그 로컬 푸드를 여행 가서 즐기면서 먹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희가 방금은 수저가 없는 식당을 만나봤는데 이제 두 번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곳에는 뭐가 없을지 땡땡을 만나러 가보시죠. 뭐가 없는 거지? 고즈넉한 분위기에 우아함까지 느껴지는 이곳. 과연 이곳에는 뭐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사장님. 제가 지금 땡땡이 없는 맛집을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이곳에도 뭔가가 없다면서요. 아, 네. 저희 집에도 없는 것들 있죠. 없는 게 어떤 게 없는 건지 궁금한데요. 아, 그럼 우선 저 주방에서 지금 준비하는 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네. 본격적으로 요리를 시작하는 사장님. 우선 각종 채소를 담고 또 담아보는데요.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와, 사장님. 여기는 지금 무슨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저희는요, 샤브샤브 전문점입니다. 샤브샤브! 아니, 어쩐지 지금 너무 한상 가득 차려주셨는데 이 채소가 너무 싱싱해요. 그렇죠.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응궁의 농산물시장에서 매일 싱싱한 야채를 가지고 오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해물은 저기 자갈치.
야, 네, 진짜 부산의 갈치. 맛을 싱싱한 그대로 느낄 수가 있겠네요. 네. 너무 기대돼요. 저 배고파요, 사장님. 아, 올라가셔서 기다리세요. 제가 맛있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싱싱한 재료와 함께 샤브샤브의 맛을 좌우하는 육수. 한우 갈비뼈, 네. 갈비뼈하고 또 표고버섯, 또 그 위에 또 다른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최대한 맑게 국물을 내고 있어요. 재료의 본연의 맛을 해치지 않는 깔끔하고 시원한 육수에 정갈한 밑반찬부터 그날그날 공수한 싱싱한 채소와 고기 해산물까지. 드실 국물이 왔어요. 아니 이게 뭐예요, 사장님? 이게 저희 집 냄비랍니다. 우와! 이게 냄비래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찾았습니다. 부산에는 땡땡이 없는 맛집이 있다. 정답은 냄비였습니다. 요리보고 조리봐도 신기한 종이. 종이가 맞는 거죠. 아니 근데 저는 종이 냄비는 정말 처음 보거든요. 가장 궁금한 게 이게 안 타나요? 네, 안 탑니다. 거기에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더한 종이 냄비. 보세요. 정말 신기하죠. 신기하네, 진짜. 이 잘 익은 채소에 부드러운 소고기를 감싸서 한입 먹어보는데요. 너무 부드러워요. 뭘! 딱 지금이다. 지금 먹어야 돼요. 싱싱한 채소들의 본연의 맛과 부드럽게 익은 고기들을 모아 모아 먹고 또 먹고 정말 정신없이 먹었는데요. 방금까지 눈앞에서 살아있었던 자갈치에서 공수해온 싱싱한 해산물까지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전부. 와, 너무 부드러워요. 와, 진짜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워요? 질 좋은 재료와 음식을 사랑하는 사장님의 정성을 담아 남다른 발상으로 먹는 재미까지 더한 샤브샤브. 정말 배 터지도록 맛있게 먹었습니다. 부산에는 수저도 없고 냄비도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유, 오늘 저와 함께 하루 종일 이색 맛집을 찾아 떠나봤는데요. 요즘 코로나19로 위축된 상황에서 보는 재미도 있고 맛과 영양까지 데려갈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시면 맛, 영양이면 영양, 그리고 보는 재미, 먹는 재미까지 사로잡은 오늘의 맛집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작게나마 활력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